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종료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각자의 형편을 따라 성전에서 또는 있는 자리에서 우리의 시간과 몸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하오니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 1사분기의 마지막 주일과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들고 지쳐가는 가운데에서도 지난 일주일 동안에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었다가 함께 모여 예배당에서 각각 있는 처소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 드리옵나이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의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기간과 함께 고난 주간을 앞에 두고 종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마지막 사역을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과 종려나 모가지를 길에 깔며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고 소리치며 외칠 때 예루살렘 성을 보고 오시면서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과 바리새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과 자식들에게 환난이 임할 것을 말씀하신 예수님,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가실 때 가슴을 치고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딸들에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하신 예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려고 모진 고문과 채찍과 배신과 고통을 감당하시며 그강 무도한 필라도와 로마 병정의 쇠창살로 인하여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 은혜, 그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능력과 사랑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혈의 십자가 능력으로 저희들을 안수하사 우울증과 고통의 질병이 사라지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세상을 이겨놓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 각각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게 하시어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한국교회와 강석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오기 전에는 교회가 사회를 걱정함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를 겪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회와 교회의 갈등, 마음에 품고 있던 괴로운 생각과 두려움, 가족과 이웃의 틀어진 관계 속에서 세상의 불의한 것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이기고 회복하고 승리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포스트 코로나 후속에 대응하는 교회나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섬세한 음성을 듣고 깨달아 교회다운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을 허락하시고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권속들의 영혼이 깨어나 주님을 찬양하며 송축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국방의 안보를 튼튼하게 하사 복음적으로 한반도를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육, 경제, 문화 모든 분야에서 저출산과 함께 학력 저하로 이어지면서 폭발적으로 다양화된 이 사회가 규범과 모랄과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기독교 교회 내부에서도 사사기 시절과 같이 각기 자기의 나름대로 소견대로 하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강같이 흐르게 하시옵소서.
단회에 세우신 우리 이덕헌 단원님 목사님에게 성령님 함께 하시어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넉넉하게 모든 것을 채워주세요. 강서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교육자들과 당회원에게도 이 교회를 위한 수고와 손길을 위해 이 예배를 돕는 특별 찬양대원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이후 종료 주일에 세례를 받는 주의 자녀 위에 성령님 함께하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주일 1, 2, 3부 예배는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부 예배 후 세례 예식이 있습니다. 세례 대상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축하해 주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십니다.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가 내일 29일 월요일부터 4월 2일 금요일까지 새벽 5시 30분 이곳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기도회는 온라인으로 중계되며 예배 후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가 됩니다. 사순절 기도회는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125구역 김용섭 권사님, 베세시리아 권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을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예쁜 화분을 헌물하셨습니다. 유학하는 청년, 입대하는 청년, 이사한 가정이 있으십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찬송 150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 종려주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리고 가정에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께 봉헌하오니 받으시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의 예물을 바칩니다. 어려운 때지만 감사 잃지 말게 하시고 기쁨 놓치지 않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구별하여 10의 1조를 바칩니다.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가정 위에 복을 주사 건강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며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을 드립니다. 교회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들에게 전파되게 하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 격려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름다운 꽃꽂이 예물을 드리는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새롭게 시작한 우리 새 가정 위에 복을 주사 대를 이어가며 헌신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주여 역사에 주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아 서원헌금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사오니 이 또한 받으시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이제 온 세상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며 이번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며 무엇이 소중한지를 깨닫는 이 백성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어려운 중에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정 하나하나, 그 손대하는 일 하나하나 하나님 돌보아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병약한 성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 몸과 마음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이들 주여 안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고치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시고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북돋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이끌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말씀으로 잘 자라나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군에 있는 아들들, 객지와 해외 나가 있는 자녀들, 또 흩어져 있는 우리 가족들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책임져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도 코로나19 속이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통하여 평안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 방패 되어주시며 그리고 보호막이 되어주셔서 우리 성도들 그리고 가족들 일터 상함 없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크신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 이용찬 안수 집사님의 주님 걸으신 길 나 걸었네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주의 장막에서 머무를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과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제 한 주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고난의 그 마음을 내 삶 속에서 새롭게 하는 그런 기간이고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 고난주간, 부활주일로 이어지는 이 절기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입니다. 한 주간을 경건하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하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으로 잘 행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 것은 뭐 때로는 금식이라든지 이런 절제하는 생활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 보는 시간을 늘려서 그 주님의 고난을 마음에 더 깊이 담는 이런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구제나 선행이나 섬김 같은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실현함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도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고난주간 전교인 새벽기도회를 갖습니다. 5시 반에 이 자리에서 행해지고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중계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나면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업로드할 겁니다. 제가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새벽에 이곳에 나왔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정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고난주간이니까. 하지만 직장이라든지 거리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의치 못하면 집에서 하십시오. 그 대신 그 시간에 하십시오. 가능하면. 아, 꼭 목사님, 그 뭐 새벽에 일어나서 해야 됩니까? 고난주간이잖아요. 아, 피곤한데요.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주간이니만큼 그 시간에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정 안 되는 분들은 하루 중 언제든지 홈페이지나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은 내일 새벽부터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5편인데요. 성서학자들은 25편을 그 성전에 들어갈 때를 배경으로 한 기도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기도문이 성전 예배에 임례할 때 부르는 노래가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보면 오늘 시편 15편은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눕니다. 첫째는 질문, 두 번째는 답변, 세 번째는 축복입니다. 순례자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막 혹은 성전으로 왔습니다. 그 마당에서 제사장에게 묻는 겁니다. 제사장님,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사장이 답변합니다. 그래,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성소에 들어와 하나님의 뜰에서 예배할 자격이 있는 거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을 제사장이 축복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15편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는 성막이든 그것이 성전으로 지어졌든 간에 이 성전은 정말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의 전부입니다. 성전의 전신인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시작할 때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을 때 하나님에게 명령받은 대로 광야에서 지어진 것이 세워진 것이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열두 지파가 야영을 했고 성막을 앞세우고 행진하며 성막에 의해서 머물렀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성막은 실로에 있다가 다윗 왕 때 다윗성인 예루살렘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성막은 어엿한 건물인 성전으로 건축이 됩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마음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그들에게 있어서 죄악을 씻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과 축복을 받는 장소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성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전에 들어갈 수 있고 없고 그곳에 가서 예배드릴 자격이 있고 없고는 그들에게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에 의해서 검문소처럼 너 이거 했어 안 했어 해가지고 들어오게 하고 못 들어오게 하고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아마 이건 교훈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은 누구냐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성서학자는 시편 15편을 임례 찬송으로 볼 게 아니라 깨달음과 가르침을 주기 위한 지혜시의 성격을 갖는다 그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든 분명한 건 시편 15편은 예배자의 자격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배자는 이래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리고 이건 더 나아가서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다. 더 나아가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들이다. 예, 자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15편을 보면서 가장 눈여겨봐야 될 대목은 뭐냐면 제사장님, 누가 이 성소에 들어가서 이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있는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제사장의 답변이 제의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네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냐? 너는 찬송을 얼마나 잘 부르느냐? 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재물은 흠이 없느냐? 너의 옷과 모든 것들은 어떻게 준비됐느냐? 이런 눈에 보이는 의식적이며 제의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답변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그 답변은 뭐냐면 너의 말과 행실, 너의 삶이 얼마나 정결했느냐가 예배자의 자격이라고 오늘 답변합니다. 얼마나 도덕적으로 살았느냐, 얼마나 삶의 구체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실천하며 살았느냐, 이게 자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자의 자격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느냐 보다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가 더 핵심이라는 답변입니다. 이때가 예배의 형식, 의식, 제의, 제물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초기 성막시대 혹은 성전시대였다는 걸 감안한다면 오늘 이 답변은 파격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오해한 거지 하나님은 처음부터 예배자의 삶을 원한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상징으로서의 제물, 그 삶의 모습으로서의 겉모습이지 삶을 도외시한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겼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이 오해했을 뿐입니다. 자, 이런 이해들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질문입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굽니까? 절기에 예배를 드리려고 성막에 찾아왔습니다. 성전에 찾아왔습니다. 그 순례자가 제사장에게 묻는 겁니까? 제사장님,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에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서 장막은 성막 혹은 성전을 가리키고요. 주의 성산은 성전이 있었던 시온산을 가리킵니다. 결국 뭐냐면 여기서 장막 성산은 위치를 얘기하고 어느 시대를 얘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얘기합니다. 그들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머물다 살다는 머물다는 유하다, 체류하다 비교적 단시간이고요. 살다는 거하는 것으로서 체류보다는 긴 시간 혹은 아주 작정 없이 사는 걸 가리킵니다. 그럼 이 얘기는 잠깐 거기 들어갔다 올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서
죽치고 살 사람은 누굽니까의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절기를 지키러 성전에 오면 그 성전에 와서 며칠을 머물면서 절기를 지키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결국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바르게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거기서 가서 살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 특별한 곳,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곳, 거기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거기서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스티븐 제이 로스는 이 부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배하러 온 자가 성막들 입구에서 했던 질문일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부모나 교사들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고 어떤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냐에 대해서 가르칠 때 사용됐던 말씀일 거다. 그렇게 봅니다. 누가 하나님 계신 곳에 들어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감히 있을 수 있으며 누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나아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런 함축적인 질문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에 대한 제사장의 답변입니다. 2절에서 5절 상반절까지입니다. 여기서 제사장이 대답하는 건 10가지나 돼요. 성서학자에 따라 11가지, 12가지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한번 봅시다. 저는 10가지에 맞춰서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대답은 이겁니다. 2절에 나오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정직하게 행하는 게 첫 번째, 공의를 실천하는 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배자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거룩한 행실입니다. 구별된 행동입니다. 정직하게, 흠이 없게, 온전하게 이런 뜻입니다. 행하며, 걷다라는 뜻에서 나온 한 사람의 삶의 양식과 생활 방식과 삶의 방향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방향이, 방법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 이게 뭐냐면 정직하게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배자의 자격이라는 겁니다. 인격적인 면, 도덕적인 면, 삶의 전체 영역에서 신앙이 드러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공의를 실천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행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판단, 내 이해타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 경우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이게 공의를 실천함입니다. 여기서 실천하다는 뜻은 일삼다입니다. 일관성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가 아니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원하는 의가 뭘까? 그걸 일삼아 추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예배자의 자격이 있는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가 종교적인 형식과 의식이 강조된다고 오해했던 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의 대답은 의식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삶을 얘기합니다. 신앙과 윤리, 믿음과 도덕, 예배와 삶, 교회 안에서의 경건과 교회 밖에서의 행실, 이 두 가지가 일치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좀 돌아봅시다. 우리 스스로 신앙적이라고 하면서도 비윤리적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면서 사람들 속에서 사랑과 덕이 부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걸 지적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의 나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의 나의 생활이 얼마나 일치하고 있느냐. 예배할 때의 이 마음가짐과 세상에서 살 때의 가치관이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로 표현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들어올 자격을 갖추는 첫 번째와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는 예배자의 혀, 예배자의 말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진실을,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고 혀로 남을 허물지 않는 것. 진실을 말하는 것과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 겁니다. 진실을 말하다.
여러분,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를 100%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건 두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고요. 하나는 내 마음입니다. 내가 말하는 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하나님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하는 게 내 마음입니다. 시어머니도 모릅니다. 내 마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뭐라고 하냐면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그의 마음이 진실이라고 여기는 것을 말한다. 이것은 마음의 생각과 말이 일치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멀면서 입으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여기서 허물하지 않는다고 하는 건 말로 다른 사람을 악의적으로 공격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허물하다는 돌아다니며 비방하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물론 3, 4번과 비슷한 의미도 있지만 다섯 번째는 3절에 보면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다 어떤 사람을 해하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을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짓을 해서 남에게 해코지하는 거 이게 뭐냐면 이웃에게 악을 행하는 겁니다. 이걸 안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른 예배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을 해치거나 상처 주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산상수훈인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배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지만 그 관계를 바르게 할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섯 번째 그 이웃에게 비방하지 아니하면은 네 번째와 비슷한데 여기서 비방하다는 나쁜 소문으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겁니다. 조소, 욕설 이런 겁니다. 일곱 번째 기준은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그렇지 못한가를 판단해서 그거에 의해서 교제하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4절을 볼까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내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판단하는데 망령된 자는 멸시하라는 겁니다. 망령된 자, 경멸을 받을 만한 자, 무가치하고 타락한 자 이게 하나님하고 관계될 때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입니다. 너는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경시하는 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그 사람 존경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싫어하라 사람을 멸시하라는 의미보다는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죄가 가지고 있는 나쁜 영향력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죄에 대해서 깊이 빠져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존경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 사람을 닮으려고 하다 보면 그 죄의 영향력이 나한테 물들어오기 때문에 나는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저 사람과 내가 막겠다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나도 경멸하는 겁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나는 존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 여기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 여긴다면 나는 그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뭐 어쨌든 간에 사람을 보고 뭐 또 판단도 하고 또 뭐 닮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기준이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잘났느냐, 얼마나 멋지냐, 얼마나 능력 있느냐, 나하고 이해관계는 어떻게 얽혀 있느냐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냐,
내가 다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존경하고 사람을 가까이 하고 그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고 이런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 내가 닮아가니까.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덟 번째는 지속적이고 흔들림 없는 헌신을 하는 사람입니다. 4절 하반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얼핏 읽으면 누구하고 약속한 건 죽어도 지켜야 된다 이런 뜻 같아 보이지만 이거보다는 더 깊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때 다짐한 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마음먹은 거, 이거 지키라는 겁니다. 근데 왜 못 지킵니까? 지금 박해가 오는 겁니다. 방해가 생기는 겁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럴지라도 지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다가 목숨을 잃을 망정, 그게 순교 아닙니까? 너는 신앙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목숨을 버려가며 신앙을 지킨 겁니다. 네가 헌신하기로 했는데 네가 지금 상황이 안 된다. 그래도 너는 헌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게 중요하니까. 상황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순종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여기서 변하다 요 말은요 맞바꾸다, 팔아먹다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팔아 박해를 피하고 신앙과 이익과 맞바꾸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거 하지 말고 믿음은 손해가 와도 위험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바른 예배가 드리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물질과 관계된 겁니다. 5절에 보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말고, 열 번째는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자,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 이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은행 다니는 분들은 다 뭐 죄인 중에 괴수게요? 실제적으로 히브리법도 같은 동족에게는 이자를 받고 돈을 구워주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고 있는 이방인이나 혹은 사업관계에서는 이자를 받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의 뭔 뜻은 뭐냐면 원문대로 해석하면 이겁니다. 자신의 은을, 은, 금은할 때 은, 돈이죠. 자신의 은을 고리를 받고 빌려주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정말 가난하고 힘들어서 돈을 끌어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이자를 과하게 먹이면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은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주신 물질은 어려운 사람을 세우는 데 사용되는데 그것이 고리로 빌려주게 되면 어려운 사람을 더 어렵게 만든 곳에 하나님이 준 게 쓰여진다는 겁니다. 즉 물질을 제대로 쓰라는 겁니다. 열 번째, 뇌물을 받고 진실을 그릇되게 하지 말라는 것은 나한테 이익이 생긴다는 것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고 양심을 팔아먹고 진리를 흔들고 사실을 왜곡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 때문에 정의나 공평이나 신실한 의리를 깨트리지 말라는 겁니다. 결국 아홉 번째와 열 번째 교육은 뭐냐면 바른 예배자가 되려면 물질에 있어서도 바르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하고 막히면 예배도 막히고 은혜도 막히고 축복도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물질 관계에서 하나님과 막히지 말라는 겁니다. 열 가지 대답을 한 제사장은 세 번째 단락에서 그들을 축복합니다. 5절 하반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자, 1절로 돌아가 봅시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의 장막에, 주의 성산에 들어갈 자가 누구며, 거기서 예배할 자가 누구며,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다 제사장은 자격을 쭉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결국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하는 건 뭐냐면 주님의 장막에 머무른 자는, 제대로 자격을 갖추고 주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나 바른 예배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곁에 있을 수 있고 하나님 곁에 있는 자는 하나님이 책임지기 때문에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관점에 볼 때 인생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붙드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 오늘 이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냐? 예배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왜? 그 예배하는 곳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예배,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이어져 갈 때 그는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안 흔들리는 곳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곳이냐? 예배하는 자리고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자리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진실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그 자격은 시간을 지키고 넥타이를 메고 드라이를 하고 제물을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 이거보다 더 먼저 중요한 근본적인 게 뭐냐? 어떻게 사냐는 거예요. 어떻게 살고 있느냐?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임재하는 걸 느끼고요.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걸 느끼고요.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주는 걸 느낍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시 세상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사냐를 교정하는 겁니다. 바로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삶으로 연장되어서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며 그 나라까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조금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와서 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또 가지고 가서 또 사는 겁니다. 이러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붙들어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나라까지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얘기한 열 가지 자격, 그걸 다 완벽하게 갖출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사실은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이 자격을 잘 못 갖추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는 게 아니라 그 마음으로 정말 고쳐가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예배자의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예배자의 자격은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곁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자격입니다. 그리고 이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삶입니다. 이게 천국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했고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진짜가 되려면 그것에 의한 것들이 여기를 바꾸기 시작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 말, 이웃과의 관계,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가치관, 그리고 물질을 사용하는 법, 이런 것들이 진보가 있고 한 번에는 어렵지만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되어가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그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아,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하고 그러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것이 진정한 예배자의 모습이고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고 그 흔들리지 않음이 하나님 나라까지 지속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늘 가까이 가고 더 큰 은혜를 받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 나 자신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삶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죄 가운데 살다가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흔들리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대하며 예배하며 힘없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소중하게 눈여겨보시는 예배당 밖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도 예배자다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흔들림이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삶을 경험하는 복된 사람들 되어 그 요동치 않는 모습이 천국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세례예식이 있습니다. 세례예식은 우리 세례 대상자들과 가족들, 또 중고등부 교사들, 또 우리 장로님들 참석하실 것이고요.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세례예식에 좀 내가 세례받는 건 아니겠다, 참여해야겠다, 그런 분들은 그 자리에 남으셔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또 바쁘시거나 뭐 참여하지 않고 싶은 분들은 그냥 돌아가셔도 됩니다. 자유롭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436장 1절과 마지막 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곁에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믿는 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을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그리고 우리 교회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